고단한 산골 생활은 인간의 노력과 인내만으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내 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 벼를 심지 못하거나 깊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산골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됩니다. 흉사가 생기지 않도록 빌기 위해서 마을 뒤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는 성황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허름한 판자 벽은 용하게도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지만 지난 정월대보름에 당제를 지내면서 둘러둔 금줄을 머리에 이고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황당은 범접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얼기설기한 판자 조각 사이로 흐릿하게 비치는 촛불과 얼핏 보이는 하얀 참오지 조각도 뭔가 무서운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성황당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있어 바람이 불면 쏴 하는 소리가 나서 밤길을 갈 때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합니다. 성황당 주변에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제단의 돌틈 사이를 구불구불 넘나드는 것을 보면 신령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에서 시루떡을 만들어서 당고사를 지내는데 제관은 며칠 전부터 몸을 정갈히 해야 합니다. 보름날 동네 남정네들이 모두 모여서 제를 올리고 금줄도 새로 달아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도 모든 흉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째 병을 알아온 감나무집 영감님은 읍내 의원을 찾아서 침도 맞고 약도 지어 먹고 했지만 병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고민 끝에 용하다는 건너마을 무당을 부릅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날은 산골 마을에 큰 구경거리가 생깁니다. 둥둥 북을 치는 소리와 쨍쨍거리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구경을 나옵니다.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무당의 요사스러운 춤사위가 한바탕 펼쳐집니다. 무당을 부른 영감님 맏아들은 대나무 막대를 들고 앉아있고 접시느란 무당은 죽은 친척과 돌아가신 조상을 불러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표적이 분명치 않는 어딘가를 가리키며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많았으느냐, 너무도 원통했겠구나 등등 혼잣말을 한참 하다가 이제는 떠나가야지, 내 길을 가야지 하면서 달래는 신용을 합니다. 무당이 흥분된 어조로 말을 내뱉으면 대나무 막대를 들고 있던 맏아들의 손이 심하게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빙글빙글 몸을 움직입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신령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영감님의 병이 곧 나을 것만 같습니다. 구슬하고 나서 차도가 있는 것 같던 영감님은 다시 병이 도지고 그 후로도 무당은 몇 번이나 더 다녀가지만 감나무집 영감님은 결국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고 맙니다. 산골마을 노인네들은 무당은 아니지만 간단한 무속의식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 할머니는 아이의 배를 문지르며 내 손이 약속이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쌀자루에 부엌칼을 담그었다가 맑은 물을 입에 물어 칼날 위로 뿜은 다음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고 크게 소리친 후 칼을 마당으로 내던지는 주술 행위를 합니다. 학교 길에도 이상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지푸로 만든 계란꾸러미 같은 것에 과자나 곶감 같은 음식을 담아서 나뭇가지에 걸어둔 것이 보입니다. 호기심에 이것을 만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집꾸러미 양밥을 한 사람의 의도는 누군가 이것을 건드려서 병이나 애군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 옆에 뭔가를 태운 자리에 동전들이 몇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자의 옷가지를 태우고 저승길에 노잣돈을 하라고 동전을 던져둔 것인데 왠지 꺼림칙해서 큰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지만 철없는 아이들을 돈을 주었다고 좋아하며 동전을 챙겨갑니다. 산골 마을에 이렇게 무속 행위들이 많은 것은 수많은 고초들을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까닭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미신타파를 위해 성황당도 없애고 무속에 대한 계몽활동도 하였지만 서당골 마을에서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이러한 생활습관들을 더 이어나갔습니다.